농구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NBA TV 농구 이야기의 리우입니다. 드디어 동서부 컨퍼런스 파이널의 승자가 결정되면서 대망의 NBA 파이널만 남겨놓게 되었는데요. 현지 시간 10월 2일 금요일 오후 6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0월 3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파이널 1차전 경기가 시작될 예정이라 추석 연휴에 꼭 놓치지 마시고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에서도 시리즈 전망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서부에선 1번 시드 LA 레이커스가 이번 풀업에서 역사를 쓰고 올라온 저력의 팀 덴버 너게츠를 4대1로 물리치고 파이널에 올라왔고, 동부에선 언더독으로 평가되었던 5번 시드 마이애미 히트가 3번 시드인 보스턴 셀틱스를 물리치고 파이널까지 진출해버리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예전 영상들과 마찬가지로 양 팀의 정규 시즌 맞대결 성적을 비교해보고 이번 파이널에서 반드시 활약해줘야 하는 핵심 선수와 경기에 반전을 줄 수 있는 X팩터를 선정해보겠습니다. 그럼 저 리우와 함께 시작해보실까요? 레이커스와 마이애미는 정규 시즌 동안 두 번 맞붙었고 레이커스가 2승 무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두 경기 모두 이번 시즌 극 초반인 2019년 11월과 12월에 펼쳐졌을 만큼 거의 1년 전의 결과이기 때문에 비교를 하는 게 사실상 큰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경기 양상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이커스 홈 인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펼쳐진 첫 번째 경기에서 레이커스는 에이브리 브래들리와 라존 론도를 제외하면 현재 선수 명단과 거의 동일하고, 마이애미는 마이어스 레너드와 켄드릭 넌이 주전으로 나왔으며 제이 크라우더와 안드레 이거달라가 없었다는 게 현재 로스터와 아주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이애미는 이날 경기에서 레이커스로부터 18개의 실책을 이끌어냈을 만큼 수비력은 괜찮았지만 외곽포를 거의 발로 던지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고작 80점밖에 못 내는 최악의 공격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나마 고란 드라기치가 코트 위에 있을 때만큼은 마이애미의 공격이 어느 정도 원활하게 펼쳐졌고, 그는 이날 마이애미에서 3점 슛이 좋았던 유일한 선수이기도 했죠. 레이커스도 3점 슛은 상당히 좋지 않았지만 3점 라인 안쪽에서 56%에 육박하는 높은 성공률과 함께 페인트 존 득점을 54점이나 해냈으며, 이 때문에 마이애미는 1쿼터부터 골밑 수비에 특히 애를 먹었습니다. 또한 레이커스는 릅갈 듀오가 51득점 11리바운드 13어시스트 2스틸 3블록을 합작하며 레이커스의 득점 대부분을 두 선수가 만들어냈을 정도로 마이애미는 릅갈 듀오에 대한 수비는 좋지 않았는데요. 게다가 레이커스의 장신 라인업에 상당히 고전했던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자베일 맥기와 드와이트 하워드가 엄청난 보드 장악력을 보여줬는데, 맥기는 스타팅으로 나왔지만 고작 16분도 안 되는 시간을 뛰었음에도 9득점 10리바운드의 더블더블급 활약을 펼쳤고, 하워드는 벤치에서 나와 15분 정도를 소화해 6리바운드를 따냈죠. 이 때문에 이번 파이널에서도 레이커스는 덴버와의 서부 컨퍼에서 좋은 활약을 펼쳐준 슈퍼맨 하워드를 스타팅으로 기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음 마이애미 홈에서 펼쳐진 두 번째 경기에선 마이애미엔 여전히 크라우더와 이거달라가 없었던 상태였고, 드라기치도 부상으로 빠졌던 반면 레이커스엔 론도가 돌아왔는데요. 지난 경기와는 달리 엎치락뒤치락 팽팽한 양상으로 진행되긴 했으나 마이애미는 여전히 페인트 존을 잠그는 데는 실패한 경기였습니다. 레이커스는 첫 경기보다 더 높은 무려 62%의 2점슛 성공률을 기록했고, 외곽슛도 여전히 마이애미보다 좋았죠. 그리고 마이애미는 무엇보다 리바운드 싸움에서 완전히 밀렸고, 데이비스와 맥기가 각각 10개씩, 하워드는 8개를 잡아줬는데 첫 경기와 마찬가지로 맥기와 하워드는 17-18분 정도밖에 뛰지 않았음에도 18개의 리바운드를 합작했으며, 이는 마이애미가 따낸 리바운드의 절반 이상이나 되는 수치였습니다. 턴오버 차이가 극심했음에도 비슷한 점수로 경기가 끝났다는 것은 그만큼 레이커스가 강력한 공격 리바운드를 바탕으로 공격 포지션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비록 르브론이 8개의 실책을 범하긴 했지만 공격 리바운드로 이를 충분히 보완할 수 있었고, 그래도 릅갈 듀오는 도합 61득점 19리바운드 13어시스트 1스틸 3블록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둘에 대한 수비는 여전히 좋지 못했던 마이애미였습니다. 따라서 레이커스에선 리바운드와 내외곽 공격을 가리지 않고 해줄 수 있는 앤서니 데이비스가 핵심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마이애미와의 두 경기 동안 30, 10, 5, 1, 3에 육박하는 공수에서 괴물같은 퍼포먼스를 펼쳤고, 야투율과 3점슛, 게다가 자유투까지 완벽에 가까웠는데요. 역시나 양팀 가장 높은 무려 플러스 25.6 코트 마진을 기록해버렸고, 이는 데이비스가 이번 시즌 붙었던 28개의 팀들 중 두 번째로 높은 코트 마진일 정도로 그는 마이애미에게 그냥 악몽 같은 존재였습니다. 지난 라운드에서도 여전히 슛감이 살아있었던 갈매기였기 때문에 높이가 다소 낮은 마이애미가 그의 페인트 존 공격과 미드레인지 게임을 어떻게 제어할지가 가장 핵심일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애미의 핵심 선수는 뱀 아데바요가 되겠습니다. 공격에서도 물론 활약을 해줘야 하는 아데바요지만 우선은 그의 수비력과 보드 장악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당연히 데이비스에 대한 대인 수비가 가장 중요하겠죠.
두 번째 경기에서는 그래도 레이커스의 그런 장신숲들 사이에서 팀에서 유일하게 10개 이상의 리바운드를 걷어낸 선수였고 양팀 가장 많은 리바운드 기록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애미로서 정말 좋은 부분은 아데바요가 시리즈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무서운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파이널에서의 활약도 정말 많이 기대되네요. 다음은 양팀의 엑스팩터를 선정해보았는데요. 레이커스에선 슈퍼맨 드와이트 하워드를 꼽아봤습니다. 자베일 맥기보단 현재 풀업에서 더 중용받는 하워드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주전으로 나올 가능성을 높게 보았고 마이애미의 약점으로 지적되는 수비 리바운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든든한 보드 장악력뿐만 아니라 아데바요의 골밑 공격을 집요하게 방해할 수 있고 지난 라운드에서 만난 니콜라 요키치처럼 멘탈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하워드가 어떤 허슬과 수비를 보여줄지 정말 기대됩니다. 마이애미 엑스팩터로는 정규 시즌 단 한 번밖에 출전하지 않았으나 그래도 임팩트 있는 경기력을 펼쳤던 고란 드라기치를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 경기에서 드라기치가 코트에 있을 때와 없을 때 마이애미의 공격력이 완전히 달라졌던 것처럼 그의 영리한 공격 전개가 팀 공격의 핵심으로 보이며 전담 수비수인 에이브리 브래들리 또한 없는 레이커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한 경기 운영을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풀업에서 자신의 NBA 커리어 통틀어 가장 높은 평균 득점을 찍고 있는 드라기치라 더욱더 기대되는 이번 파이널 무대입니다. 상당히 다른 플레이 스타일을 가진 양팀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원사이드 시리즈로 진행될 확률도 있어 보이고 마이애미는 크라우더와 이고달라의 합류가 또 굉장히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선수 모두 수비에 일가견이 있는 선수들이고 이를 르브론이 또 얼마나 잘 공략하는지 보는 것도 이번 파이널의 묘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마이애미는 리바운드 사수뿐만 아니라 레이커스보다 더 나은 3점 슛을 적중시킬 수 있느냐도 관건일 것 같고 레이커스는 고질적인 턴오버를 얼마나 줄이는지가 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는 아무래도 우승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 더 많은 레이커스가 유리할 것으로 보이며 핵심적으로 활약해 줄 수 있는 선수들의 경험적인 측면도 파이널이라는 큰 무대에서 많이 작용할 것 같아 레이커스가 4대2로 우승할 것으로 예상해봅니다. NBA를 좋아하시는 농구 팬 여러분들도 이번 파이널 예상 스코어를 댓글로 함께 해주시면 NBA TV 농구 이야기 채널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NBA 파이널 전망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저는 리우였으며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